바로 이것이 구곡폭포 이거야. 구구폭포 주차장에 들어오면은 입장료 2,000원이고 주차는 여기 뭐 한 100대 넘게 할 것 같고요. 큰 버스도 들어오네. 시민버스 들어오고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습니다. 봉화산 내표소 있는데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봉화산으로 가는 길인데 폭포는 저쪽으로 올라가요. 어차피 2,000원씩 요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2,000원 요금을 내면 여기 춘천사랑 상품권을 줘요. 여기 지역 쓸 수 있도록. 여기 이제 폭포에서 내려오는 계곡인 것 같아요. 아, 시원하다. 여기 오니까 날씨 이렇게 더운데도 탑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네요. 여기 자연이 살아 숨쉬는 구곡폭포 관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2,000원인데 춘천시민은 무료네요. 그리고 여기 2,000원인데 내면은 상품권으로 돌려주니까요. 여기 쓰시면 됩니다. 구곡폭포까지는 여기서 970m 정도 됩니다. 여기 시원한 카페 팥빙수도 파네 여기. 아, 계곡이 시원해요. 여기 다리가 처음 나오는데 이렇게 물이 쭉 내려오네요. 구곡폭포는 9개의 혼을 담아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서 구곡폭포라고 합니다. 구곡폭포. 여기 구곡폭포 캠핑장이라고 해서 예약을 하고, 저 안에 보이는 건물은 화장실하고 주방시설이라고 그러네. 잠은요 바깥에 개별적으로 다 텐트 쳐야 되나봐요. 이쪽이 폭포 가는 길이고요. 아직 폭포 소리가 안 나네요. 아직. 아, 저 앞에 폭포가 보입니다. 예, 여기 이제 내려오는 물이 저 폭포에서 내려오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에 이렇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저 이제 한참 계단을 오르니까 드디어 폭포가 앞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가 구곡 폭포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서 물보라가 치네요. 이것이 구곡 폭포입니다. 이렇게 쭉 해서 폭포의 손은 얼마 없어요. 보니까 저기 잠깐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계곡으로 내려가네요. 자, 바로 이곳이 춘천 봉화산에 있는 구곡 폭포입니다. 높이는 한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물보라만 치고 있습니다. 구곡 폭포입니다. 암벽으로 직벽으로 내려오는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물보라만 치고 있네요. 이게 높이가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곡폭포의 모습이고 길에서 한 번에 안 잠기네. 구곡폭포요. 폭포라서 아래 한번 계곡을 시원하게 살짝. 이것이 구곡폭포입니다. 50m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물보라가 치서 50m로 쭉 떨어집니다. 이제 한번 여기 되게 부닥쳤다가 다시 또 아래에서 되게 부닥치고 마지막에 폭포에 서해 내려옵니다. 근데 소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로 쭉 계곡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부곡폭포 이거요. 50m고 높이고요. 아래에서 위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워낙 높아서 물보라가 칩니다. 저 위에 바위 틈 사이를 내려옵니다. 부곡이 이렇게 계단을 한 100계단 이상 올라와서 여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서 저 위에 폭포를 쭉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구곡폭포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여기 동화산 기슭에는 50m의 이 폭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곡에 이제 구곡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로 떨어지고요. 구곡폭포는 저 위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